간만에 반가운 테슬라의 반등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FOMC 경계감을 그대로 소화하면서 일단 증시는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빅테크의 실적이 계속 이어집니다. 애플 그리고 아마존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봐야 될지 머스노우5 시간에서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 주인공은 단연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중국을 깜짝 방문했던 머스크, 중국 안에서 이 테슬라 자율주행과 관련된 소식을 선물처럼 들고 왔습니다. 어제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먼저 시세를 받아갔는데 오늘 미국 증시에서는 테슬라가 두 자릿수 이상으로 상승해주면서 화답을 해줬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가 들고 온 깜짝 선물 자세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SD로 불리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중국에서 출시하는 게 현재 확인이 됐습니다. 중국 당국이 테슬라가 중국에서 바이두와 협력해서 FSD 기능을 중국 안에 출시하는 계획을 잠정 승인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관련해서 바이두 주가 또한 홍콩 거래에서 7%나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앞서 테슬라는 중국에서도 FSD 구독 서비스를 먼저 시행했지만 데이터 보안 문제 등으로 중국 전기차 업체들처럼 전체 기능을 출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서 이제 중국에서도 해당 부분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와 함께 중국에서 주요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요구 상황도 해결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테슬라는 중국 규제기관의 요구에 따라서 중국 차량에서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중국에만 저장하고 어떠한 데이터도 미국으로 전송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난제 두 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한 게 될 것 같습니다. 현대 테슬라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이러한 소식을 들고 온 것만으로도 시장은 환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중국 안에서 테슬라의 입지는 계속해서 좁혀지고 있습니다. 작년 1분기 중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10%를 돌파했었는데 작년 4분기에는 6%까지 내려왔던 상황이었죠. 웨드부시 증권가의 분석가인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도 이번 머스크의 깜짝 중국 방문을 놓고 테슬라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고요.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실적 발표에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만약 여러분들이 테슬라 자율주행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면 테슬라에 투자하지 말아라 라고 강하게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들이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다라는 게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율주행 이슈 해결로 인해서 중국 안에서의 입지를 테슬라가 다시 한번 넓혀줄 수 있을지 오늘 보여줬던 주가 반등이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FOMC를 앞두고 우리는 계속해서 또 실적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번 주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요. 일단 실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절반 정도 달려왔습니다. 미국의 1분기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약 절반 정도의 기업들이 이미 실적 발표를 마친 상황이고요. 긍정적인 부분은 발표했던 실적 78%가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S&P 500 상장 기업을 기준으로 지금 200곳 이상이 실적 발표를 마무리를 지었고 그들 중에 78%가 상회하는 수준이 나오면서 최근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섹터별로 확인을 해봤을 때 통신 서비스 부분에서는 알파벳과 메타, 넷플릭스가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금융 섹터에서는 골드만삭스와 JP모건, 그리고 기술 섹터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은 호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지금 상승폭이 9.5% 정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장기적 평균치가 4.2% 그리고 전분기는 7%였기 때문에 확실히 전년 대비 그리고 전분기 대비도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메타처럼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가이던스 부진으로 주가 급락을 맞이했던 종목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호실적을 반영해주면서 주가 개선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가도 여전히 강한 경제와 특히 고용시장의 견고함이 기업들의 호실적을 계속해서 견인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 그룹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 또한 계속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 이번 주에 당장 발표되는 기업들의 소식들을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실적, 예상치보다 뛰어넘는 매출이 현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국내장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먼저 예출 매출
예상치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 일단 1분기 실적 기대감 상당히 높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해서 11% 증가하면서 1,425억 달러가 전망되고 있고요. 두 자릿수의 매출 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인상적인 것은 주당 순이익 부분이 될 텐데요. 167.7% 증가한 $0.83로 세 자릿수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4개 분기 연속으로 매출과 수익 모두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하면서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이 계속해서 입증이 되고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실적 발표 다음 날 아마존의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부분도 이번에 동일하게 일어날 것으로 시장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간밤 전해졌던 소식에 의하면 프라임 멤버십과 관련된 배송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지난 1분기 전국 내 60개 대도시에서 멤버십인 프라임을 통해 주문한 상품의 약 60%가 당일 또는 24시간 안으로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마존의 일일 배송이 더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아마존은 일일 배송을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수년 내 미국 내 당일 배송 시설을 두 배로 확대하겠다라는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배송이 빨라지고 소비자들은 만족하고 또 프라임 멤버십의 증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매출과 실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목요일에 발표되는 아마존의 실적 함께 체크해보시죠. 자, 그리고 아마존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또 다른 그룹도 있습니다. 바로 애플이 될 텐데요. 간밤 번스타인에서 버핏처럼 애플 주식을 쌀 때 매수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196달러 선을 제시하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15%의 가격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2년 만에 시장 성과 초과로 이 목표 매수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간밤에 2% 정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애플이 만들어주기도 했는데요. 일단 번스타인은 애플이 아이폰 15의 판매 부진과 중국 매출 부진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버핏처럼 주가가 쌀 때 사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번스타인은 애플 주식을 중립으로 평가해 왔는데 2년 만에 입장을 바꿨다라는 부분에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번스타인 분석가인 토니 같은 경우도 현재 애플 주식이 2024년 이익 추정치 기준으로 26배, 그리고 25년 이익 추정치 기준으로는 23배에 불과한 주가 수익률로 거래 중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더 애플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애플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주가 추이는 좋진 못했습니다. S&P 500이 7% 정도 상승할 때 애플은 12%의 가격 하락이 있었는데 중국 정부의 추가 규제로 인해서 중국 시장 점유율 하락이 애플 주가에는 크게 악재로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발표될 애플의 주가 사실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4%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 지난날에 애플이 또 챗GPT 오픈 AI와 관련된 파트너십 소식을 전해오면서 주가의 반응이 반영이 됐던 만큼 이번 주 실적 발표 이후 애플의 주가 향방은 어디로 흘러갈지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빅테크 기업들의 좋은 실적 발표와 함께 증시에는 훈풍이 불고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에는 지속적인 악재가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어제 러시아 측에서 암호화폐 금지령과 관련된 조치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오는 9월부터 현재 조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해당 소식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많은 알트코인의 가격 조정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62,000달러 선까지 가격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알트코인들은 추가적으로 5% 내외 가격 조정을 보였는데요. 다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암호화폐 매수나 매도, 전반적으로 암호화폐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규제안들을 가지고 왔던 나라인 만큼 시장에는 추가적인 여파나 충격이 가해지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조치는 본인들의 루블화를 더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파악되고 있고요. CBDC를 이용한 루블화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견제하는 것으로 시장이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식으로 또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 열기가 나와줄 수 있을지 일단은 시장 상황 계속 확인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너5 시간이었습니다.